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경례 잘 생기셨네요. 경례 다 보셨나 봐. 어, 그럼요, 봤죠. 너 DP 할래? 가겠습니다. 우리 10명 잡아보자. 오케이. DP가 뭔데? 탈영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첫 작품 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처음 출연한 거예요. 라디오 한번 나갔었고. 어, 라디오. 예, 예. 그리고 이제 TV에서 예능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근데 개성 있으시네요. 예. 예, 다른 분들하고 분위기도 틀리시고. 아, 그런가요? 어, 진짜 개성 있으시네. 눈도 그렇고. 그렇죠. 눈빛도 그렇고, 예. 뭔가 인상도 그렇고. 예. 석구 씨가 예.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유학파인데요. 네. 근데 유학을 간 이유가 수줍음이 많아서. 네, 맞아요. 제가 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를 보면 좀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수줍음이 많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제가 돌이켜 봐도 좀 병적으로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에 와서 뭐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부모님이 뭐 백화점이라도 데려 나가시면 한 마디를 못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내애가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가 뭔가 나도 변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수줍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뭐 어떨 때 미국 잠깐 여행 가면 거기서 되게 수줍음 많이 들거든요. 뭐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이렇게 맞아요. 야, 진짜 막고 어쩔지 모르죠. 못 알아들으면 그냥 계속 수줍어져요. 네 맞아요. 석구 씨가 주로 그 동안은 이제 악역 아니면 굉장히 좀 강한 역할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에서는 제대로 연기 변신을 할 예정이에요. 네.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제목을 해 주세요. 제목이 이제 연애에 빠진 로맨스라고 해서 줄여서 연애에 빠진 로맨스. 네. 이제 연빠로라고 쉽게. 연빠로. 네. 네. 어머니 혹시 연포자라는 말 아시나요? 연애를 포기한 사람은 연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남녀들이 연포자들이 많대요. 편하죠.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데이팅 어플로 요즘에 또 만나요. 많이들 만나요. 네, 그걸로 이제 만난 남녀의 얘기. 네.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 예전에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캐나다에 살 때. 거기 사는 이제 그 현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면 섬. 섬 같은 데에 되게 멋있는 식당 사진 내가 그 사진 하나만 딱 보고 가야겠다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섬 자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냥 배 타고 다시 왔어요. 그때 조금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데이트라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니다. 계획을 짜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엔 계획도 좀 짜고 하지만 잘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상형이 좀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라고. 네. 오로지 말만 재밌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한 25가지 요건 중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동경이 좀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이건 어때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내 꿈의 이상형 이분은 말을 못해요. 뭐 재미가 별로 재미도 없어. 말은 재미가 1도 없어. 그냥 그런 분이고. 근데 약간 이상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분은 엄청 재밌어. 어떤 분 만나죠? 저는 엄청 재밌네요. 엄청 재밌는. 멋있습니다. 그 진짜 꿈에 그리던 이상형. 아직 안 끝났었나요? 원탑이야. 완전 그냥 막 꿈에 와 난 이 사람 그냥 막 어릴 때부터 꿈에 그렸던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말을 못 해. 진짜 완벽한데? 완벽한 이상형인데 말만 재미가 없어. 네. 아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 진짜 아, 그래요? 미국에서 처음에 연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력이 좀 독특한 게 사실 전공은 이제 미술이고 졸업 후에는 농구 선수가 되려고 했었대요.
사실이긴 사실인데 아, 이 얘기를 괜히 했다 싶었어요. 왜냐면 서장훈 선배님이 아니 왜 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부끄러워서. 어. 네. 그러니까 농구를 진짜 좋아. 농구를 좋아했나 봐요. 농구를 사실 저는 지금도 어떤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와서 네. 야, 너 그 세팅 다시 하고 네, 네, 네. 다시 시작하면 뭐 해볼래? 네. 하면 저는 농구 선수를 오 진짜 농구로 그냥 로망이었어요. 네, 그게 오 저 흐뭇한 미소 봐. 서장훈 흐뭇한 미소. 얼굴이 다 고급스러워지시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유학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의 팀에서 좀 뛰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포츠를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잘했던 건 육상이었어요. 아. 아니 근데 농구를 계속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네, 진짜 배운 네. 것도 아닌데 그냥 농구 선수가 돼야지 성인이 돼 생각한 건 저처럼 공부를 계속 하는데 오케이 의사 돼야 돼. 그럼 비싼 거 아닐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마다 오 이렇게 난 이거는 못 참아. 딴 건 다 참는데 이건 못 참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석구 씨는 쩝쩝거리면서 먹는 그걸 들으면 되게 힘들다고. 저는 이상하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어. 네, 한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크게 소리를 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먹는 걸 보면서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되는 쩝쩝거림인 거예요. 어.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쩝쩝거리냐? 그래서 심해. 여기가 이 천장이 안 아프니? 막 물어볼 정도로 이게. 근데 한 번은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비행기 그 소음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 기내식 먹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냥 쩝쩝거릴 수도 있지에서 이상하게 짜증이 한 번 딱 나니까 그거를 뭐 이상하게 제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좀 신경이 쓰여. 반면에 되게 조용히 먹으면 참 괜찮은 친구군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네. 밥을 쩝쩝거리는 아니, 거? 아니, 저거 근데 되게 재밌어. 말도 재밌게. 말도 되게 재밌게. 말도 재밌게 네. 하고 뭐 완벽해. 이상해. 네, 네. 근데 쩝쩝대. 어떻게? 근데 얘기를 잘하고 뭐 얘기를 엄청 잘해. 막 재밌게 얘기하고 네. 웃고 쩝쩝쩝 이렇게. 네. 와 진짜 고민하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친구랑 나 식사 한번 하게 해줘. 어느 정도인지 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진짜 커요. 그 과거 포털 사이트 그 프로필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일단 어떤 화면인지. 예. 아 비포가 멀쩡한 사진이고 애프터가 약간 수수하게. 왜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본인이 저는, 바꿨다라고 그러던데. 네, 네, 제가 바꿨. 저는 저 위에 게 좀 네. 싫어요. 그 일단 저 안 갔고 그리고 뭔가 약간 제가 못 보겠어요. 저 사진을. 네. 아 무슨 느낌인지. 네, 네, 그냥 조금 가짜 같고. 네,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밑에는. 네. 너무 준비가 안 된 사진 아니에요? 저게 제 여권 사진이에요. 여권 사진인데 여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경우 좀 드물긴 한데. 아 저건 네, 약간 네. 뭐 어떤 세상에 반항하는 것 같은.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권 사진 찍어야 돼서 여권이 만료돼서 찍으면서 저거를 보고 전 되게 사진이 잘 나왔는데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바뀐 걸로 알아요. 회사에서 너무 바꾸자. 당연히 회사가 네, 있다면 네. 저기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대표님이 되게 심각하게 석구에 네.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엄마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네, 네. 운전면허 딴 다음에 오랫동안 장롱면허였다가 그 엄마 차로 엄마가 옆에 엄마가 이렇게 똑같았어요. 네, 저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힘들지 않았어요? 저도 전 지금도 운전 잘 못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별로 차가 없어도 그냥 딱히 그냥. 네, 저는 운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촬영장에서 운전해야 될 때 있잖아요. 저 그때 사고도 많이 냈어요. 네,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하는 씬 찍을 때? 네. 그럼 평소에는 뭐 운전은 거의 안 하시고? 네, 차도 없고 네. 운전하는 것도 별로 저는 답답해요. 막 그 운전하는 게. 석구 씨한테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자취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같이 사는데 뭐 동생이랑 사는데 불편한 건 뭐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네. 이게 뭐 걔는 덩치도 되게 커요. 네.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뭐 7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진짜 그 퀸 사이즈도 안 되는 침대를 하나 놓고 처음에 같이 잤어요.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바닥에서 자고 동생 침대에서 자고를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동생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뭐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제가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다 해서 괜찮았는데 저도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 이사를 하고 그때 좀 많이 트러블이 있었죠. 뭐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생은 해버릇하지 않았으니까 잘 알게 되고. 에. 일단은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울에 안 사세요? 대전에 사세요. 아, 대전에. 네, 네. 그래서 둘 다 올라와 있구나. 네. 아니 근데 그런 동생하고 뭐 당연히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로 대판 싸워서 이렇게 따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한 새벽 2시 정도에 막 짐을 쌌어요, 제가. 아니 그 동생이 쌌어요. 싸우다가? 네, 막 그 진짜 형제로서 못할 말까지 막 해가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아무리 형제라도 이렇게 틀어질 것 같은데 근데도 내가 이미 그 말을 막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뭐 하여튼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뭐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뭐 이런 거 설거지 좀 해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근데 그때 한번 크게 싸우고 나서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집에 들어오면 서로 인사 정도는 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걔 집안 가고 저 뭐 TV 보고 있고 그냥 정말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냈거든요. 진짜로 도저히 둘이 안 맞고 못 있겠었으면 애저녁에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이렇게 술을 냈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 형제끼리. 맞아요. 아니 우리 형 손석구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자랑하고 다니겠네요? 동생이 아빠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어디서 이제 근데 부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네, 키만 좀 더 크고 뭐 그럴 뿐이지 예전에는 부정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걔가 이제 제가 그 제 중3 담임 선생님이 정근을 갖고 제 동생은 그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유독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비슷하게 비슷하고 이름도 상구야. 또 혹시 너 석고 동생이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어요.